여러분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넣을 가능성을 둘 때 어디에 둡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 자, 이제 나는 날마다 때마다 내가 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세요. 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은 무제한적인 능력이에요. 저는 선언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거예요.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교회였고 전 세계가 부려하는 부흥을 이루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우리는 눈 빠진 삼손처럼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고 무력하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여,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무제한적인 능력이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 큰 꿈을 꿉시다. 큰 기도를 합시다. 큰 믿음으로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는 무제한적인 능력이다. 왜?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권세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권세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지.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이제 뭘 두려워하냐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조건과 환경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자가 그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빌려와라. 너는 너의 그릇이 아니어도 좋다. 빌려오기만 해라.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을 빌려 쓰세요. 목사의 믿음을 빌려 쓰세요. 빌려서라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